구독과 좋아요 가자! 성대로 갑니다. 자, 요바 승리 예측 미션 이철주님 김성대 선수에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스파클이고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4시에 위치해 있는 조기석 선수와 10시에 멀찌감치 위치해 있는 김성대 선수의 포인트입니다. 자, 테란이 본진에서 짜투리 미네랄과 함께 쓰리가스를 파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힘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맵이 지금 보시는 스파클입니다. 선맵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맵이 좀 달라졌어요. 저거에게 약간 힘을 실어주는 맵으로 그래서 저거도 할만하다 또는 오히려 저거가 좋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맵입니다. 테란을 상대로요. 자, 일단은 선맵이기 때문에 경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가 가장 큽니다. 예, 맵을 어떻게 이해를 했고 맵에 따른 어떤 개념으로 경기를 풀어나갈지 전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오브로드 찍어주고 서프라디폼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분께서 얼굴을 가리셨네요. 굳이 안 가리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얼굴을 가리네요. 쓱. 그죠? 네, 좀 귀여웠어요. 자, 조기석 선수 본진에서 더블 커맨드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 배럭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 배럭. 자, 선 배럭으로 출발했고 가스까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투스타 포트를 올릴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투스타 지금 배럭 가스를 지금 빠르게 지었는데 뭐 투팩토리 절구 상대로 투팩토리 뭐 골리앗드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확률적으로 일단 투스타 확률이 가장 높아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드래곤볼 네. 그 시간에 멈추는 맞나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자, 일단 12시 쪽에 1시 쪽에 오버로드 정찰 안 됐고요. 자, 김성대 선수 앞마당 12투 이후에 자, 노스포 3의 처리로 자, 경기를 준비해 왔어요. 김성대 선수. 자, 조기석 선수는 이제 원마린 이후에 팩토리를 짓겠죠. 그렇죠. 자, 원마린을 뽑고 바로 베럭스 띄워서 7시 쪽으로 정찰을 베럭스로 날려서 보내고 있고요. 자, 김성대 선수 노스포 3의 처리 이후에 스포닝 짓고 그 다음에 가스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빌드와 빌드 간의 어떤 상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저그가 더 좋은 게 맞습니다. 예, 저그가 더 좋은 게 맞아요. 러시 거리도 꽤나 멀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원을 갖다 더 먹고 먹은 다음에 방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단계 위 개념이에요. 자원을 먼저 먹고 부유한 상태에서 방어적인 그죠? 예. 입장에서 방어를 하면 되는 개념이 좀 더 위 개념이죠. 그죠? 가난하게 치는 개념보다. 자, 그러면서 투스타가 아니네요. 자, 조기석 선수가 지금 준비했던 것은 팩토리 더블이거든요. 팩 더블인데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 원원원 아시죠,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지상맵에서 원원원 썼을 때 팩토리 올리면서 커맨드 짓고 스타포트를 올리잖아요. 지금 그 개념을 약간 변형시킨 빌드를 준비해왔어요. 조기석 선수가. 그러니까 빠르게 배럭으로 정찰도 하면서 그 다음에 팩토리로도 빠르게 정찰하면서 원팩 멀티 투스타입니다. 원팩 멀티 투스타. 자, 너무 가난하게 투스타를 출발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중후반의 뒷심 싸움에서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기석 선수가 준비했던 것은 팩 멀티 투스타입니다. 자, 빌드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네,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노스포 3의 처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드론 깔끔하게 계속 생산해주고 있고요. 자, 요 스타포트를 정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도 게임을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 하나씩 정도만 지워주는 형태로 클로킹 레이스에 대한 그 대비까지 하지 않을까. 일단은 앞마당 쪽 미네랄을 갖다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땡 더블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기 위함이에요. 김성대 선수가
일단 지금 미네랄을 보겠죠. 그죠? 예. 미네랄 봤어요. 미네랄 판 거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아, 팩더블이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 미네랄 그 수급한 거 있잖아요. 미네랄 판 거 미네랄 클릭해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스타포트가 두 개. 어딘가에 이제 팩더블이구나. 예측을 할 겁니다. 구석 쪽에 자, 그리고 나서 빠르게 원 레이스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정찰. 자, 이 드론이 여기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저 드론은 멀티 진영 센터 쪽 9시 쪽 거기 멀티 진영에 드론을 태워서 가려고 저기 놨던 곳이 아니면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핵멀티 이후에 투사 클라킹까지 찍어주면서 레이스를 계속 꾸준하게 생산 중인 모습입니다. 자, 김성대 선수 지금 방어 체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히드라 스포도 좋은 타이밍에 지금 건설이 됐고요. 레이스로 일단은 아 3까지 가스까지 지금 먹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구나, 세팅해놨구나, 요거는 확인했고. 자, 센터에 있는 오버로드 한 마리 찾아주는 조기자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 3스타 레이스와 김성대 선수가 어떤 마인드로 경기를 준비했을까 가장 중요하겠네요. 예, 공중 유닛으로 이거를 맞받아칠 것인가, 공중전을 갈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하이브를 올리고 하이브를 올려서 어떤 히드라 그리고 뭐 디팔러를 활용한 그런 좀 중후반 전술을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김성대 선수는 일단 스파이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부유하게 드론 꽉꽉 채워놓고 쓰리 가스 꽉꽉 최적화를 딱딱 시켜놓고 난 다음에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일단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쓰리 가스와 미네랄 수급 완벽하게 일단은 채취를 해주면서 그죠? 자, 스파이어 완성됐고 드론은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오버로드 초호까지 됐고요. 자, 스포어 위치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앞마당 쪽에 스포어와 본 쪽에 스포어 그리고 중간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히드라가 대치를 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팩토리와 베럭스로 7시 쪽과 1시 쪽 똥물 진영을 갖다가 시야를 확보해 놓은 것은 상당히 좋은 판단이다. 게임을 맵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조기석 선수가 지금 이제 하늘 공격이겠죠. 예, 공중 공일업을 갖다가 찍으면서 3스타 보스에서 레이스를 계속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발키리도 아마 추가가 될 거예요. 자, 요 스컬지는 비명 행사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죠? 예. 자, 한시 쪽에서도 뻘철 하나 생산해주고 있고 7시도 정찰해주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예, 저기 사소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소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 똥물 진영가 그죠? 예. 마린을 뽑아서 왜냐면 1시 쪽과 7시는 스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그가 결국에는 나중에 뭐가 되는 멀티란 말이에요. 그 공간을 갖다가 미리 떨어져서 시야를 확보를 하고 중립고무를 깨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잘 경기를 준비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조기 선수가 마린도 뽑아주고 있는데 만약에 저쪽 위치에서 마린 메딕을 조금씩이라도 뽑아준다면 더 위력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히드라는 빠르게 공일업이 됐네요. 히드라가 빠르게 공일업이 됐어요 지금 현재. 자, 히드라 수송어까지 완료. 무탈가 자, 포스타까지 자, 포스타 발키리와 레이스 일단 조기자 선수는 발키리와 레이스 체제, 김성대 선수는 무탈 그리고 오버로드 히드라 체제예요. 자, 일단 떨어지면 테란 입장에서 피해보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일단 엠베시아에 약간 걸렸어요 지금. 자, 일단 지금 히드라 병력이 타 있어요. 공일업이 된 병력이. 자, 지금 레이스와 발키리가 지금 움직임이 다소 둔합니다. 예, 지금 여기 올 때까지 아무런 지금 자, 지금 자 좀 늦게 만났어요. 자, 센터 좀 만납니다. 자, 공중에서 만나면서 자, 지금 일단은 무탈을 대주면서 지금 히드라가 떨어진다 마인드거든요. 또 히드라 떨어졌어요. 자, 지금 레이스랑 발키리 움직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지금 센터에서 엠베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테란 기지 근처에 왔을 때 지금 봤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히드라가 지금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경기 이거 끝날 수 있어요. 아이고 지진합니다. 지진!
자, 김성대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잡아냅니다. 조기석 선수 전체적인 맵을 갖다가 밝혀놓는 판단은 좋았지만 레이스와 발키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인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깔끔하게 1패 그리고 승리 미션은 오지게 성공해버립니다. 이철수님께서 200개 승리 미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성대 선수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거두고 승자전으로 진출합니다. 방송에서의 다전제 경험은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아실 거예요. 베테랑이란 얘기입니다. 베테랑. 경기를 좀 편하게 편한 상태에서 편한 심리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이 장점만으로도 엄청나게 옵션이 더 붙는 거예요. 자, 스파클 7시에 위치해 있는 김민재 선수와 10시에 위치해 있는 변은재 선수. 저거대 프로덕스 경기입니다. 가까운 위치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 필살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높이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거고요. 프로토스 화이팅, 변현재 화이팅을. 근데 해설이 진짜 해설자보다도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예, 70억 인구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은 아니겠지만 한 뭐 상위 한 0.01%는 되겠죠. 그죠? 예. 그 정도 자신감 있어야지 이렇게 해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TV는 잘 안 나온다. TV는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저렇게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5시간 걸려서 오셨답니다. 자, 본주 쪽에 발런 짓고. 저그가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리고 프로토스가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에 따라서 맵에 대한 어떤 생각, 개념들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였는지 이해를 했는지가 볼 수 있겠죠. 보러 왔습니다. 예. 옆에 화이팅. 예, 감사드립니다. 예, 밑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 진실이었죠. 네. 사실 선맵 같은 경우는 프로도스의 커세아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맞아요. 커세아가 힘을 발휘하는 게 맞습니다. 컨트롤도 스컬지랑 무탈이 들이대기에는 커세아가 더 용이한 게 맞고요. 자, 일단은 12-2 앞마당으로 경기를 준비해 왔어요. 저거 화이팅. 변현재 토스는 현재 진행 중. 자, 상당히 신비주의로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네요. 여친 끌고 옴 장기전은 안 돼요. 민철 화이팅. 실합니까? 장기전 안 하면 오늘 뭐 끝나고 나서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적당히 하시고요. 자, 변현재 선수 또한 앞마당에 땡더블로 경기를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2-2 앞마당 이후에 쓰레기 처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12-2 이후에 바로 스포닝풀과 가스를 지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빠르게 레어를 올리겠다라는 마인드입니다. 테크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선수 포닝 레어보다는 레어 타이밍이 느리겠지만 그래도 자원과 함께 테크도 빠르게 올라가겠다라는 마인드. 자, 변의 전수는 땡더블 이후에 게이트 가스.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부유한 쪽은 프로듀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예. 자, 가스를 빠르게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이제 가스를 채취하는 이런 타이밍으로 봤을 때에는 요거는 이제 스포닝풀 건설되자마자 바로 레어를 패스하게 올리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는 마인드. 자, 변현재 선수 또한 바로 사이버를 올릴 겁니다. 숨도 쉬지 않고요. 태클을 최대한 빠르게 올리고 바로 레어 올라가고 있죠. 일단은 투의 처리 상태에서 빠르게 레어를 올라 가고 있는 김민철 선수. 저글링은 두 마리 정도는 뽑을 거예요. 아마당 쪽에 중립 건물 깨야지만 가스를 팔 수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저기 위에 가스 건물, 중립 건물. 자, 일단 레어 올라가면서 저글링 두 기죠? 저글링 딱 두 기만 뽑아서 중립 건물 깨면서 드론 생산 중인 김민철 선수. 자, 그리고 변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스타게이트를 올리겠죠, 그죠? 당연히. 스타게이트를 바로 올릴 겁니다. 자, 스타게이트 올린 이후에 그 다음에 커세어 01업과 로보틱스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투사를 먼저 올라가고 나서 늦지막히 로보틱스를 올릴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투의 처리 상태에서 레어를 올리면서 그리고 쓰레 처리를 피면서 스파이어 최적화죠, 그죠? 예. 투의 처리 레어 빠르게 올리면서 쓰레 처리 이후에 스파이어 최적화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일업 찍어주고 있는 모습. 일단은 오버로드로 체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위치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어느 정도 생각해내는 그런 운영이 있을 거예요. 자, 투질럿을 뽑은 이유는 중립 건물을 깨기 위해서, 투가스를 채취하기 위해서고요.
자, 가스는 지금 이미 지워져 있을 겁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될 거예요. 이거 게임은 바로 수급할 수 있도록. 자, 그럼 4회 처리까지. 자, 김민재 선수, 이거는 이제 스파이어가 완성된 이후에 바로 무타를 뽑기보다는 스코지와 드론 적절하게 생산해주면서 운영을 하겠다, 운영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하겠다라는 마인드예요. 자, 프로듀스도 이제 가스를 통을 지어놨을 거고요. 현재 일단은 원스타에서 공유업 찍으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저그의 위치가 파악이 안 됐어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한시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처서치 실패. 오버로드 지금 잘 숨겨놨죠, 그죠? 12시 쪽에 하나, 그죠? 11시 반 쪽에 하나, 1시 쪽에 하나. 오버로드 잘 숨겨놨어요, 지금 현재. 현재 포토캐는 두 개까지 본전이 찍고 있고요. 이거는 혹시 모를 선수 포닝 투회 처리래요. 무탈 올인 때문에 투캐노까지 지은 겁니다. 자, 일단은 포회 처리까지 건설이 되고 있고, 자, 오르단기 적발. 나머지 커세어는 본지 쪽에 정찰하러 갑니다. 자, 일단은 지금 빠르게 커세어가 도망을 가네요. 원래 같으면 7시 쪽에 짜투리 가스도 파는지 해처리 유무도 약간 체크를 하고 갈 법도 한데, 김민재 선수, 변현재 선수가 일단은 안정감 있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걸로. 어차피 스파이를 본 이상, 해처리 타이밍을 본 이상 히드라 뭐 드랍은 아닌 거니까 안전하게 커세어를 모으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투스타와 본지 쪽에 로보틱스까지 올려주고 있고, 일단은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커세어 모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당히 안정감 있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변현재 선수.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공중전에서의 싸움은 뭐 3가스라곤 하나 커세어가 무리해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자, 밀리진 않습니다. 공중에서 밀리진 않아요. 투스타에서 꾸준하게 커세어를 생산해 줄 경우에, 커세어가 뭐 한 부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무탈 스코지랑 싸웠을 때에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좀 수월한 쪽은 프로도스입니다. 저거가 손이 좀 더 맑아요. 현재 4회 처리 상태, 그리고 아마 수송업이나 그리고 속업 이런 것들도 지금 찍어줬을 거고요. 공중 방업도 찍어놨을 겁니다. 자, 커세어가 지금 공유롭이 된 순간에 출발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좋은 판단이에요. 크로토스의 공유롭이 더 빠르거든요, 저그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번 출발한 거예요. 지금 한 7컷에요 타이밍 때 출발한 건데, 좋은 타이밍에 찌른 거고요. 자, 김민철 선수. 자, 곧 있으면 김민철 선수 또한 방위롭이 될 겁니다. 아직은 조금 남았을 거고요. 자, 방위롭 찍으면서 그리고 수송업부터 먼저 한 다음에 추가 멀티를 시도해주고 있는 김민철 선수. 경기를 나름 짜임새 있게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서 커세어 계속 먹고 있죠. 이 무탈이랑 스컬즈가 지금 섣불리 달려 들어가지고 지금 뭐 피해를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도권은 아직까지는 프로듀서가 무리하지 않는 이상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버로드 위치까지 확인. 커세어가 한 부대 한 뭐 네다섯 마리 정도 쌓이게 되면 무탈 스컬즈로 잡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방위로이 됐어. 자, 이거는 김민철 선수가 동물적인 감각과 지금 경기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 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그냥 뭐 스컬진 그냥 저쪽에 정찰용으로 가봐야겠다가 서틀 나오네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거는 연습량이 바탕이 된 경험에서 이거는 나온 겁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자, 스컬진 위치 잡혔어요, 지금 현재. 자, 지금 공유롭이 된 커세어고, 자, 방위롭 됐을 거고요. 그렇죠. 커세어가 잘 싸워주고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커세어가 컨트롤 할 때 좀 더 유리한 감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지금 커세어가 숫자가 줄어들었죠. 커세어가 지금 숫자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뒤로 잠시 빼준 거고요. 단순히 가스 대 가스 효율로는 지금 저거가 좀 피해를 본 게 맞아요. 단순히 가스 대 가스 효율로는. 그러나 커세어는 한 부대 이상이 됐을 때부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 지금 커세어 숫자가 지금 한 부대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을 때 김민철 선수는 최대한 째야 됩니다. 그죠? 예. 지금 한 부대가 지금 아니고 지금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럴 때 김민철 선수는 멀티도 추가적으로 계속 시도를 해주고 있고, 지금처럼 스타팅도 지금 해처리를 펴줬는데 이런 해처리도 펴주는 게 중요하고, 센터 쪽에서 스콜지가 움직이면서 정찰과 동시에 압박도 계속 해주는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지금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 자 공중을 잡아주면서 변현재 선수 센터 쪽에 멀티 그리고 스타팅 쪽에도 자 포도캐는 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지금 커세어 같은 경우는 자 일정 숫자가 넘어가지 않으면 무탈 스콜지에게 계속 소모전을 당합니다. 당해요. 자 스타팅 쪽에 프로바 하나 잡아주는 꼼꼼함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포도캐논을 끼고 프로도스 진영 근처에서 싸워줘야 되는 변현재 선수의 입장.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하이브 체제도 올라가야겠죠. 디바우로와 그죠? 디바우로와 그리고 이제 또 방 옆 라인까지 갖춰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스콜지 커세어에게 지금 1.4로 잡혔습니다. 1.4로 잡혔어요. 커세어가 더 힘을 발휘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컨트롤 싸움에서 자 그리고 셔틀까지 견제. 자 아직까지 방위롭이고 자 떨어지는데요. 자 질러 떨어졌어요. 질러가 원리버까지 투질러가 원리버. 자 요거 상당히 까다로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무탈과 스컬지 컨트롤러 들이대려고 하는데 커세어가 지금 좀 더 응집력이 좋죠. 그죠? 싸우기 상당히 불편한 자 그런 상태. 자 스컬지 펼쳐가지고 하기준으로 자 아직까지 커세어가 좀 숫자가 있어요. 자 무탈 거의 다 잃었는데요 지금 현재. 자 무탈은 거의 다 잃었고 지금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무탈이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자 질럿과 리브의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리버까지 다시 추가로 피해 저도 소부 되기 때문에 자 세도 쪽에 자 리버 스케럽 자 피해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이러면서 셔틀은 살려주는 모습 그러면서 커세어 공 2업도 지금 찍어주고 있는 변현재 선수 모습 그리고 스타팅 쪽에 3가스까지 채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누적된 드론 피해와 병력의 피해까지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할 수 있는 이제 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변현재 선수는 지금 현재 커세어 두 부대와 셔틀 두 개에서 리버 셔틀 두 대 분량에서만 움직이게 되면 피해를 주로 움직이게 되면 저그 입장에서는 막을 게 없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무탈과 스콜지가 커세를 상대를 하더라도 셔틀 두 기 분량의 병력이 자기 아래쪽의 병력들을 건물들을 다 파괴를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란 얘기입니다. 자 커세어는 지금 중간에 한 마리 잡혔긴 했습니다만 크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프로도스 변호 선수가 워낙에 지금 자원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센터 쪽도 있고 짜투리 미네랄도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그와 반해서 김민재 선수 지금 상당히 가난해졌죠. 드론을 지금 너무 많이 잡혔거든요.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일단은 스타팅 쪽에 자 말씀드린 대로 셔틀 두 개 분량으로 견제가 들어가는데요. 자 강박적인 컨트롤 깔끔하게 스콜지 제거됐고요. 리버와 질럿이 떨어지겠죠 그죠? 자 셔틀은 또 살았고 경기 힘들어지는데요. 커세가 공중을 잡고 있고 자 셔틀과 질럿 리버 스코지까지 아마당 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진 상태. 일단 방협은 됐습니다만 자 프로도스 또한 공협이 돼서 프로도스도 공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자 일단은 컨트롤 싸움 계속해주고 있어요. 자 셔틀에 리버 태워와서 자 리버 스킬업! 아우 자 일단은 스콜지를 어느정도 제거해주면서 밀어냈습니다만 앞마당이 날아가는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한시 쪽에 자 프로브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멀티를 갖다 짓고 있는 모습이고 포토캐논도 공사가 됐고요. 자 그나마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활성화를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4시 쪽 그리고 6시 센터 쪽 멀티는 반드시 지금 피해 없이 돌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자,
그렇죠. 이동동선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중에서 자, 다시 한 번 더 견제 떠나고 있는 셔틀 봤어요. 셔틀 봤어요. 손 말갑니다, 지금. 지금 적어도 손이 상당히 많이 가요. 4시 쪽 사팅과 6시 쪽 앞마당. 지금 견제를 해야 될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스코지로 잡기 힘들죠. 자, 4시 쪽 사팅 피해 보겠는데요. 자, 이쪽 라인에 리버가 떨어집니다. 토질러가 리버. 아, 요거는 김민철 선수의 입장에서는 자, 상당히 따가운 멀티 견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멀티 견제가 왜 따갑냐? 왜 따갑냐? 저기를 피해를 보는 바람에 한시 쪽 스타팅 멀티가 지금 이제 공사가 될 거고 활성화되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커서도 쌓이는 시간을 벌었고요. 자, 해철이. 자, 셔틀 소급이 됐기 때문에 잡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까다로워요. 자, 리버는 잡아냈지만 스타팅 멀티 파괴됐고요. 커세어가 지금 스타게이트 4개에서 분량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히 무탈 스컬지의 효율이 뭐 지금 가스를 많이 먹고 있다곤 하나. 자, 힘들어집니다. 자, 4스타게이트의 커세어. 엄청나게 큰 압박이거든요. 그렇죠. 스컬지 녹습니다. 녹아요. 그러면서 지금 자원적인 여력이 되기 때문에 자, 스타게이트를 지금 5개나 지었어요. 지금 변해 선수가. 자, 너무나 심각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김민철 선수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지금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커세어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계속 5스타게이트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탈과 커세어는 지금부터는 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태가 됐어요. 여자 쪽에 질러 3마리 떨어지는데 저 질러 3마리를 죽일 만한 병력이 없어요. 예, 왜냐 커세가 지금 무탈을 다 죽일 거기 때문에. 자, 디바라가 일단 출동했어요.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일단은 지금 디바라가 떴고 디바라가 떴습니다만 자, 양차에서 물량 앞엔 장사 없거든요. 아, 이거 힘들어지는데요. 물량 앞엔 장사 없어요. 자, 디바우로의 지금 아크라이드 2포가 지금 좀 더 빨리 이런 타이밍에 좀 더 떠가지고 커세가 좀 적은 숫자일 때 활동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커세가 워낙에 다수가 갖춰진 상태에서 지금 싸우는 거기 때문에 디바우로가 떴다 하더라도 힘듭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앞마당 쪽에도 질러 떨어지고 있고 리버까지 완벽한 경기력을 펼쳐 보이는데 변현대 선수. 자, 신출기몰합니다. 거의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브로더스 왔다갔다 거기다 디스럽션 웹까지 제재. 자, 변현재 선수가 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민재 선수를 완벽한 경기 운영 전술로서 잡아냅니다. 자, 승가전으로 진출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 그리고 패자전으로 떨어지고 있는 김민재 선수 표정이 썩 좋지 않죠. 자, 승자 미션은 실패했네요. 이런 홀리 딱 역시 커세어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바람의 검심님께서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상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변해전 선수가 잡았다라고 봐도 무방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상당히 잘 잡아냈고 경기를 안정감 있게 잘 풀어헤쳐 가네요. 중간중간에 반박자 빠른 견제 타이밍 그리고 셔틀 컨트롤 그리고 커세어 제대로 쇼부를 쳐주는 바꿔주기를 해주는 이런 모습에서 변해전 선수가 좀 더 반박자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다 볼 수 있어요.